와, 진주 씨의 목소리가 정말 축제의 밤을 더욱 화려하게 빛내주신 것 같습니다. 진주 씨의 무대에 이어서 다 들어줄게 캠페인 영상이 나갔는데요. 힘들어하는 청소년을 위로하는 다섯 강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네! 네, 너무 귀엽고 아주 좋은 캠페인이었습니다. 청소년 친구들도 힘차게 난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과 사랑을 듬뿍듬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따가요 저희 샵 25408로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덱스타 기타 추첨 선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무대 이어서 바로 할 거니까요. 지금 많이 많이 응원의 문자와 네, 희망을 파는 사람들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우리 다음에 만나볼 팀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끌어야 돼요. 네, 이건 비방용이라서 네,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다 되셨나요? 아직 모르셨죠? 아, 30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말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자, 30초를. 자, 여러분들 오늘 공연 끝나시고 다들 뭐 하실 계획이세요? 밥 먹어야죠. 집에 귀향하실 거예요? 밥 먹어요. 지금 날씨 너무 좋죠? 아유, 이제 또 어떻게 15초를 끌어야 되나? 네, 저는요, 여러분, 신고은이라고 하고요. 저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그러면 10초 정도, 오케이, 다 됐다고 하니까 5초만 할게요. 저는 현재 뮤지컬을 하고 있고요. 우리 착한 콘서트 MC와 예전에 섹션TV 연예통신에서 리포터를 좀 했었어요. 복면가왕에서 나와서 노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앞으로 검색도 많이 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끌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뜨거워진 분위기를 더 활활 태워줄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등장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는 못 빼기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디밴드, 그리고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팀. 모든 것을 잊고 신나게 미쳐 뛰어놀 수 있는 음악. 지금 바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여러분 레이지본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해주세요. 이걸로 내가 와 살리다
여러분들 이럴 때는 정말 날뛰기 좋은 날씨죠. 네, 오늘 착한 콘서트에 저희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이 공연을 할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는 무대에 설 때마다 그냥 이 음악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이런 음악을 하거든요. 근데 노는데 남을 돕는 거잖아요. 이 착한 콘서트만큼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남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같이 소리치고 같이 즐기고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공연이죠. 네. 사실 뭐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 저 말고 다른 보컬 저희 멤버 한 명이 지금 러시아에 월드컵 보러 가가지고 진짜로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혼자 노래를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얘 혼자 복면가왕도 나오고 그냥 저희 밴드 안 데리고 나갔더라고요. 아니 그냥 지 혼자 나오라고 했다니까 복면가왕은 저희한테 혼자 말도 안 했어요. 그 비밀 유지 그거는 혼자 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아 아무튼 네. 멤버가 한 명만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을 그런 말 따위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 혼자 노래해서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분위기도 좋고 바람도 좋고 다 같이 놀 수 있는 이 분위기 그대로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트위스트. 잊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나와 한바지에 밤짐을 누린다 진담 속에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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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주면서 난생처럼 사랑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 친구가 혼자 한다고 좋아하더니 결국엔 목이 네, 조금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 공사와 함께합니다.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많은 밴드 하는 친구들이 막 이상한 걸 물어봐요. 뭐 멘트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뭐 이런 거 있는데 멘트는 다른 멤버들 골고루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다가 하면은 되게 멋있는 말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물은 소중한 것이다 같은 말. 네, 여러분 아마 이 정도 말이 뜬금없이 나오면 오늘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왠지 모르겠는데 물은 소중한 것 같고 네, 뭔가 뭐 하나 배운 것 같고 놀러 왔다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바람이 좋고 여행을 떠나시는 많은 분들을 봤어요. 지금 뭐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도 있고 쫄쫄이라고 네, 하죠. 저지 입고 오신 분들도 있고 되게 많이 보이시는데 인생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 자체가 여행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같이 날뛰고 노는 거 정말 재밌고 매일매일 좋은 추억을 쌓고 있거든요. 그 노래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무슨 냄새야? 저기 무슨 일이야? 궁금해지겠네. 아무런 계획 없이 모험처럼 떠난 여행길 나선이 나타 신나는 짓을 멈추면 죽는 라는 새처럼 나의 뒤그거림이 오래전에 멈췄지. 어린 시절 어디에 늙어 온 줄 알았었는데 지금 이 순간 미친 듯이 짐이 준다. 멈춰 있던 나
즐거우시죠? 네! 아, 오늘 정말 멋진 라인업들이 정말 감성부터 신나고 이쁘고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네, 다 우리한테 축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레지보 오늘 여러분들하고 멋진 추억, 멋진 여행 또 성공적으로 마치고 갑니다. 한 곡 더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샤기 빵에 새해 후 잠을 잠대도